더 엔더 노테이션입니다. 엔더 노테이션은 상당히 엘릭스에서 특이하게 사용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펑션을 봤었죠. Anonymous 펑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add one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에 이렇게 바인딩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Anonymous 펑션. 이 Anonymous 펑션을 만들어내는 문법이 요겁니다. 그래서 엔더 붙이고 괄호 열고 첫 번째 아규먼트 더하기 1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리하죠. 마찬가지 요 스퀘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리턴 되는 것이 뭐예요? IOPUT에 첫 번째 아규먼트를 넣어서 실행하는 것이 리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스피커에다가 hello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아규먼트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리턴되는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밑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규먼트에서 플롯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없죠. 왜냐니까 플롯 아규먼트 플롯에다 라운드라고 하는 펑션, 플롯 모듈에 라운드라고 하는 펑션이죠.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 바가 아규먼트의 순서가 이미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맞게끔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요뭐 엔더 노테이션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 플롯 라운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요것도 볼까요? div name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두고 이번에는 div 그래서 div에 end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를 넣어서 리턴 되는 값을 하나의 투플의 하나의 엘리먼트라고, 그리고 램은 뭐예요? 리마인드죠? 리마인드가 아니라 이거 저 램넌트, 리마인드, 리메인더가 되나요? 램넌트입니다. 나머지,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전달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리턴 됩니다. 그죠? 좀 깔끔하고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요렇게 마찬가지 어떤 우리가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도 요런 식으로 문법을 써죠. 써놓고 컬리 브라켓의 사이에다가 요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샵을 넣습니다. 요것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속에 어떤 variable을 넣을 때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 해서 베이컨 요것을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하는데 지금 가로를 덮어서 가로를 빼놨어요. 가로를 빼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 custard 하면은 베이컨 앤더 커스터드가 리턴되는 거죠.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 속에 뭔가 아규먼트나 variable이나 identifier나 name이나 이런 것을 넣을 때는 이런 문법을 쓴다는 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요거는 regular expression인데 요거는 별도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요거 length 1. 요 length 1이라고 하는 것은 length하고 슬러시하고 1이죠. 요것은 length라고 하는 펑션. 요것은 엘릭스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아규먼트를 하나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요것이 요 length라고 하는 펑션의 시그너츠입니다. 시그너츠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하스켈이나 러스트의 펑션 시그너츠 보다가 타입스크립트의 펑션 시그너츠 보다가 이거 보면 이게 진짜 펑션 시그너츠가 맞나 싶은데 펑션 시그너츠가 맞아요. 그런데 앞에 엔드를 붙였습니다. 엔드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나니머스 펑션으로 만들어서 만들으라 말이에요. 리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니머스 펑션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 L에 바인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은 이제 length 펑션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일종의 엘리엇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재밌죠? 마찬가지 이남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count라고 하는 펑션, 얘도 아규먼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남.count 펑션 시그너츠입니다. 이 펑션 시그너츠에다가 앞에 end를 보시게 되면은 anonymous 펑션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것이 여기 len이라고 하는 identifier에 bind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얘와 같은 역할이 됩니다. 이남 점
이남점 카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레니. 얘는 L은 어떻게 되나요? L은 랭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밑에는 커널. 커널은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죠. 예, 커널도 마찬가지인데 뭐 떠를 뺄게 아닙니다. 그냥 미는 둘 중에서 작은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죠. 그러니까 2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은 이제 kernel.m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예제도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inamp 해서 1, 2, 3, 4 하면 이 펑션 요거 그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nonymous 펑션 이전에 넣었었잖아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그걸 요렇게 적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렇게 적을 수도 있고 요렇게 적을 수도 있고 요거 본 거 기억나시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 그 내용입니다. 자, 연습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간단한 연습 문제예요. end notation을 이용해서 아래 펑션을 다시 한번 재작성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죠. 요 anonymous 펑션을 end notation으로 다시 써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것도 있죠. 요 부분 요만큼도 end notation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해답은 좀 특이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OP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엔드가 빠져 있잖아요. 이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먼저 요것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IX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3, 4, 5, 6 제대로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L가 뜨죠. 다시 이 부분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가로를 넣고 가로가 됐나요? 이렇게 바꿔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적는 것보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엔드 가로 엔드를 넣고 또 가로를 둘러싸야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IOPUT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는 않죠. 볼까요? 이렇게 얘 처음에 anonymous function입니다. 그죠?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하면은 L가 떴죠? 다시 한번 이번에 앞에다가 여긴가요? 엔더 넣고 가로로 둘러싸서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넣고 요 빠져나가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쇼크스로 돌려보겠습니다. 에러가 떴죠? 그죠?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핸들을 넣고 가로로 둘러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 보죠. 이번엔 제대로 동작합니다.